방콕. 이번 여행은 방콕으로 갑니다. 어? 이런 것도 있네. 신라 면세점 단독 입점. 논픽션 구경하러 가봐야겠다. 논픽션 가보자. 11번. 이거 지금 할인도 하고 있대. 논픽션 매장이 도대체 어딜까? 저 앞쪽에 있는 거 아니야?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발견, 발견. 저기. 이번에 향수를 사왔어. 되게 마음에 든다. 여기 향이 되게 좋거든. 패키지 이쁘지? 세트? 응. 여행 다닐 때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좋잖아. 그런 병에 원래 담아야 되는데. 그게 향수야? 응. 향수 이거 되게 유명한 거. 귀엽네. 조그만한 것도 있었어. 이게 향이 좀 더 많다. 이게 더 여행 다닐 때 좋을 것 같기도 하다. 걘 몇? 1 150. 아, 네, 지금 150 물이 다음 30% 할인인데? 네. 이거리 깜빡했네. 이게 신라 면세점에서 단독으로 나온 제품 아니에요? 공항에서 막 이용하고 있는. 이게 나올 것 같아. 걔가 더 귀여운데. 이게 색이 다 똑같은 거죠? 네, 맞아요. 아, 근데 뭐가 제일 좀 잘 나가요? 저희 향수 중에서는 근처에 많이 나가네. 아, 그래요? 그럼 이거 하나, 이거 두 개지. 어, 이런 묵백에도 있네. 말랑말랑하다. 선글라스 하나 있으면 좋네, 여행가서. 이유미유가 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맞아. 예쁘다. 허플링인데? 나 혼자 낄 건데. 아. 갈색병. 엄청 유명하잖아. 국민템 아니야, 이거? 맞아. 아우 쓰는데. 예쁘게 이거 쓰는 게 있어. 감사합니다. 내 이름이 없는데? 저긴가? 우리 기사님은 어디 계실까? 왠지 이런 데 하나 써있을 것 같아. 내 이름을 찾아라. 어, 드디어 찾았다. 홀리데이. 내 살 너무 높아. 자기야, 내 40도래. 근데 체감 50도. 우리 여행 잘 할 수 있을까? 무섭게 왜 그런 얘기를. 공항 셔틀버스가 있었구나. 아이스크림 먹어? 진짜 맛있다. 아이스크림? 하루에 하나씩 먹어. 뭐야, 바로 아픈데? 뭐야? 아, 뭐야? 아, 오케이. 여긴 저희가 첫날 묵을 어웨이 방콕이라는 숙소고, 여기가 아마 방콕에서 예약한 숙소 중 가장 저렴한 숙소예요. 엄청 얼마지? 막 5-6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넓고 여기가 신식이거든요. 그리고 수영장이 진짜 멋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밤에 볼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른데. 카페도 있대 여기. 뭐가 되게 크네 여기. 어제 왔을 때는 조금 넓은. 조식을 먹으러 왔는데 생각보다 그 종류는 많은데 저희가 먹을 게 없어요. 거기다 중국식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이런 쌀국수나 아니면 계란 요리 위주로 봐왔습니다. 생각보다 쌀국수는 베트남 음식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는데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대. 응. 국물이 맛있어.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아까 방금 나올 때 또 먹으려다가 참았다. 내가 방콕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래. 로비만 보고 가나? 아, 우리는 4만원짜리 호텔에서 잤으니까. 여기 무슨 만다린 어쩌고저쩌고? 돈 많이 벌어서 오자.
우와, 잘 지나간다. 저기가 아이콘 시암이라는 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료 수상버스, 수상보트 그걸 이따 타고 저희 가서 쇼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건물이 진짜 예뻐요. 약간 방콕 같지 않아. 내가 생각할 방콕이 이게 아닌데. 맛있겠다. 4만 원짜리 햄버거. 우리나라에서도 나 4만 원짜리 안 먹대. 아, 땡큐. 아, 위에 올라온 게 머랭이가 있으니까. 뭘까? 생크림? 이거는 완전 두꺼운 아규벌그. 맛있겠다. 망고랑 드디어 망고를 먹는다. 망고 완전 맛있다. 크림이지. 아이스크림 아닌 거. 맛있다. 근데 시원해. 망고 때문인가? 너무 예뻐. 아, 망고가 맛있네. 엄청 단데. 역시. 어, 근데 생각보다 시원하다. 수상고추 엄청 더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제 시원한데? 오, 겁나 시원해. 오, 제 야시장을 여기다 옮겨놨네. 너무 신기하다. 오, 이런 과일들도 있어? 그니까, 우와. 와, 이거 꽃게에다가 이렇게. 오, 맛있겠다. 진짜 신기하다. 여기가 더현대급으로 자리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오자마자 먹을 자리부터 맡아야 된대. 근데 훨씬 좋네. 그니까. 이것저것 약간, 로컬 음식도 먹어볼 수 있고. 나도 하나 사서 입을까? 여기 와서 코끼리 바지 하나씩 입어줘야 돼. 반바지도 있다. 그 반바지 입을래? 그래도 코끼리인데. 코끼리 국룰이요. 아니 이거 얘네들 다리가 다 롱다리인가 봐. 스몰인데 나 배꼽까지 와 거의. 낚싱어다 쓸래요? 아니, 나 무에타이. 잘 벌써 탄 것 같다. 나온 지 이제 2시간 됐는데. 저 계산하자, 가자. 카드도 되고 좋네. 야시장. 이거 어때? 복주머니 아니야? 그거 여기서 갖고 다니려고? 여기 있구만, 똑같은 거. 뭐야? 내고 있잖아. 이게나 아까 저게나. 이거 얼만데? 얘 12,000원. 아까 건. 2만 원. 얘는 너무 진짜 안 하고 다니지 않을까? 한국 가서. 한국보다 안 하지. 그럼 왜 갖고 다니? 여행 다니. 이거 있는데 이거까지 하고 다닌다고? 더워 죽겠는데? 이게 진짜 맛있대. 먹어볼 수 있다. 오케이. 나도 먹어볼래. 땡큐. 먹어보고 구매할 수 있을 좋다. 완전 맛있냐. 열탄은 아니다. 너무 버터 맛이야. 왜냐하면 가자 이름이 크리스피 버터 로즈거든. 대박. 어떡해. 얼굴은 그대로 있어. 망고 빙수. 아, 오케이. 5명. 아, 땡큐. 근데 여기가 제일 웨이팅이 많다고 하긴 했었어. 진짜 잘해놓고 했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아이콘 시험. 진짜 더현대랑 똑같은. 와, 저거 봐. 이게 그 방콕에서 엄청 유명한 13마리 오렌지 주스예요. 저번에 왔을 때 못 먹어서 엄청 궁금했는데 이번에는 테이크아웃으로 하나 주문해봤어요. 얼음이 아니라 진짜 망고를 얼려서 갈았나봐. 위에는 생크림인가? 와, 이거 진짜 그냥 망고 맛이다. 맛있네. 와, 진짜 밥이야.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밥이랑 생각 안 하면은 그냥 꼬꼬밥 먹는 느낌. 알맹이.
딱 맞는 느낌. 어 맞아. 그 빙수 아이스크림 안에 있는. 근데 신기하다. 틀에 풀어서 먹는 거. 이런 맛이구나. 망고랑 밥을 같이 먹는. 오 안에 망고도 엄청 많네. 아 오케이. 한국에서 미리 예약하고 온 스파 샵인데 되게 고급스럽죠. 좋은 거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깔끔하다, 되게. 여기 마사지 어땠어? 최고야? 근데 여기 진짜 잘하긴 하더라. 그니까. 비싼 이유가 있네. 예뻐서 약했는데. 이것저것 많이 판다. 그니까. 여기 시간 걸려서. 보람 있어? 맞아.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저희 숙소랑 거리가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우리 잘한 것 같아요. 앞도 너무 세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너무 센 데는 할 때는 시원한데 딱 받고 나서 되게 욱신욱신거리고 다음날 아픈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콕 오시면 오아시스 스파 미리 예약해서 마사지 받으러 와보세요. 벌써 예쁠 것 같아. 어떡해. 벌써 예쁠 것 같아. 손으로 여는 거 맞아 근데? 와 너무 예뻐. 진짜 크다. 와. 맛있어. 한국에서 처음 먹는 팟타이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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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고. 응. 과름보다 이거 낫지. 새콤달콤이다. 이거 너무 좋다. 조식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가 원래 저녁에 일몰 때는 엄청 핫한 레스토랑이에요. 사람들이 한 두 달 전부터 예약을 할 정도로. 근데 여기에 숙박을 하면은 조식을 이 공간에서 먹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혹시나 여기 앞자리가 빨리 찼을까봐 엄청 일찍 가는데 민망하게도 다 비어있어서 저희가 전선했습니다. 조식 기본 세트가 나왔어요. 저희가 고른 빵이랑 과일이랑 샐러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프렌치 어쩌고였고 얘는 아보카도 삶은 토스트였나? 그런 거예요. 예쁘게 잘 나오죠? 엄청 촉촉해 보인다.
방콕에 물집을 해. 그치? 해외 나올 때마다 다 깔라마리 깔랑깨기. 맛있어? 여기 맛있다. 그래? 와, 근데 여기 진짜 좋다. 어, 완전 이겼어. 어, 어. 와. 여기를 이렇게 이러다가 떨어지는 거야. 떨어질 것 같진 않아. 떨어지네. 그래. 이쁘긴 이쁘다. 확실히. 먹어봐. 찍어는 맛있는데 튀김이 좀 덜 받아. 맛있다. 생물 같아 진짜. 냉동 아닌가 봐. 맛있다. 하, 투퍼슨. 여기는 애프터 더 레인이라는 카페인데 약간 이렇게 정글 컨셉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음료는 주문하니까 거의 한 3분 컷? 이렇게 나옵니다. 똑바로 좀 해봐, 운전을. 이리 와야지. 6년 전에 갔던 거 기억나? 나도 하나도 안 나. 그니까 여기 6년 전에 전 남친이랑 왔거든요. 근데 지금 현 남자. 아, 고기 부위가 다른가 보다. 이게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면이 많이. 진짜 쫄깃쫄깃하다. 완전 맛있어. 와, 없다 맛있다. 여행가 없다. 나이소 1분 거리에 있는 순댕국수. 여기는 순댕국수로 유명한 곳이에요. 가보자. 와, 여기 사람 진짜 많다. 땡큐. 오. 오늘 진짜 살짝 끈적끈적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끈적했었나 봐. 근데 사실 지금 내 몸이 제일 끈적거려. 내가 인간 끈적국수다. 와. 누가 여기서 그걸 다 먹냐고. 저희 또 다 먹어. 그러면 바로 안 먹는다고 그랬어. 그건 뭐지? 둘 다 맛있다 그랬네. 다르다. 거기는 약간 식사로 약간 먹기 좋고, 거기는 해장으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둘 다 맛있어. 얘는 완전 후추 맛. 따라따라따. 따라라라라라. 여기 호텔 너무 좋지? 침대랑. 피곤해. 저기. 화장실. TV. 자, 이거 한번 열어줘, 여기. 바로 수영장이. 와, 너무 예뻐! 어떡해? 우와, 나 점프할 거야. 아, 여기 꽃이 너무 예뻐, 어떡해? 아, 너무 좋아, 이 호텔. 아, 여기 예약한 나 진짜 칭찬한다. 너무 좋다. 아싸, 꽃 바로 앞에 있고.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쇼핑을 했잖아요. 그때 뭐 샀는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논픽션 핸드크림인데 이거는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에서만 판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 개가 한 세트이고, 그리고 이건 향수인데 보시면 10ml짜리 세 개가 있어가지고 조금조금해서 여행 다닐 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봤고요. 이것도 논픽션에서 선물로 주신 건데 이거는 핸드크림 3종 키트더라고요. 다음은 에스티로더 이 갈색병. 면세점 하면은 진짜 거의 1등 아닙니까? 제가 이 두 개를 같이 사니까 비용이 꽤 나왔거든요. 제가 가격은 따로 적어놓을게요. 가격이 좀 되다 보니까
이게 15만원 상당 또 에스트로 제품이래요. 이 파우치 안에 이 팩이랑 뭐 립밤 이것도 갈색병 미니 버전 이런 식으로 조그만 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 하나 15만원어치 파우치를 또 이거 주신다는 거예요. 사은품으로. 이번에 면세점 쇼핑을 하면서 구독자분들한테 드릴 선물도 샀어요. 이거는 엉망이 드릴 선물이고 바로 짜잔 이 논픽션 제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인천공항 신라 면세점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이 핸드크림 두 개랑 그리고 이 향수 세트 이거를 구독자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10ml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행 다닐 때 써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밖에 돌아다닐 때 미니백 하나 넣어가지고 수시로 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핸드크림은 하나는 샹탈향이고 하나는 젠틀나이 향이에요. 이게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고 두 번째는 이 샹탈향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본문에 써뒀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구독자 이벤트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면세점 하울 영상 찍는 김에 제가 방콕에서 뭐 샀는지도 보여드릴게요. 딸랑 두 개여가지고 살짝 없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원래 여행을 쇼핑을 많이 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딱 갖고 싶은 것만 사봤어요. 이거는 휴양자면은 뺄 수 없는 코끼리 바지 하나에 6,000원 주고 샀는데 야 시장에서 보니까 4,000원에 팔더라고요. 2,000원 톡수 맞았어. 아무튼 코끼리 바지랑 하나는 나탄백이에요. 이건 아이콘 시암에 샀는데 꽤 괜찮죠. 이건 한 2만원? 이것도 좀 비싸게 주고 산 것 같긴 한데 이번 여행뿐만 아니라 다음에 동남아 여행 갈 때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좀 잘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마사지샵이 여기 너무 예쁘다. 우와 수박을 주셨어. 아, 몸이 완전 풀려가지고 웨이브 3만 번 할 수 있을 거야. 드디어 밥 먹는다. 배고파. 으라우. 되게 크다. 아 여기 진짜 웃겨. 무슨 머스트라이 아니면 시그니처야. 여기도 머스트라이 시그니처 또 머스트라이 뭘 시키라는 거야. 삼겹살 저희 먹는다. 삼겹살 먹어야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빨리 나온다. 삼겹살 흰쌀밥이랑 먹고 싶은데 비주얼이 딱 봐도 맛있게 생겼어. 어 맞아. 땡큐. 먹어보자. 그래. 냄새가 이게 된장치킨 냄새인가? 달달해. 그리고 먹어본 맛있지. 교촌이네. 교촌인가? 완전 교촌. 그치? 간장 베이스에 약간 달달한 맛. 교촌 맛있다. 우와 이 오징어 너무 신기하게 생겼다. 맨날 보잖아. 응, 자기 얼굴. 호텔 도착. 들어가자. 어우, 왕피곤이다, 왕피곤. 문도 열어주시네. 역시, 내가 1등. 아니야, 역시 밤부터. 안에 뭐 있다. 아, 여기 과일 많았어. 수박이랑, 오, 연어랑. 볼 거 많다. 샐러드 한번 먹어야지. 그래 풀 좀 먹자 우리. 땡큐. 너무 많은데? 이거는 앞으로 발라오네. 찜닭. 이건 국수? 이게 볶음밥이고 이따가 꼬치가 하나 더 나올 거예요.